선생님. 네, 여보세요. 장례식장 가니까 또 간단하게 안 끝나더라고요. 아이, 그럼요. 또. 너 좀 쉬지 그랬어. 선생님. 너 좀 쉬지 그랬어. 네? 좀 쉬지 그랬어. 충분히 푹 쉬었습니다. 진짜? 선생님. 뭐 여기 너 뭐 빠진다? 예, 저 안내 의전 나온. 너 좀 여러 가지 한다. 진짜 승기야. 여러 가지. 이게 다 저희 합의된 이 아이디어인데 여기 다 낸 아이디어라서. 이상한 아이디어 좀 하지 마. 감사합니다. 여기 자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. 어머, 안녕하십니까. 진짜. 니네 뭐 하는 거야? 환영합니다. 그건 뭐니, 이게? 요게 또 나중에 의미를 듣는 의미가 있었다. 슬리퍼 신으시고요. 귤 길 따라가시면 됩니다. 자, 여기. 네. 여러 가지 한다, 진짜. 귤이 뭐야? 무슨 의미야, 귤이? 이게 뭐, 이걸 준비한 친구가 최종 지점에서 설명을 한번 해줄 것 같습니다. 어때, 향기는 좀 마음에 드십니까, 선생님? 일단 이쪽으로. 자, 열어드리겠습니다. 자, 열어드리겠습니다. 사모님 환영합니다. 사모님 환영합니다. 예, 무한하다 진짜. 아 정말. 여기. 오 고맙다. 귤 하트도 있습니다. 왜 귤이야? 사모님이 그 아까 감기 예방으로 비타민C 많이 챙겨주신다고 해서 귤길만 걸으시라고 제가 천혜향이랑 귤을 섞어가지고 위트 있게 한번 준비해봤습니다. 고마워. 제가 장판도 저님 딱 해놨습니다. 잘했어. 아유 정말 얘네 좀 고생한다. 쇼파에 앉으시죠. 그걸 또 던졌네. 근데 이거는 니네 숙소니 그러니.